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제 6호 윤종 17세기 모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문 질문과 답변 형태로 해서 또 모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8판의 술은 청주와 백주가 있다의 주에 백은 사주와 석주이다라고 하고 예기의 주에 일이 있어 마시는 것을 사주라고 하고 일이 없이 마시는 주를 백주라고 한다 했습니다. 만약 일이 있고 없음을 구별을 삼고 술의 맛과 색깔은 구별이 없다면 어찌하여 각각 따로 차리는 것입니까? 답변. 주례의 주에 석주는 이른바 구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주와 같은 것을 뜻합니다. 모주가 내용이 나와 있죠. 일이 있으면 좋은 술을 마시고 일이 없으면 그 다음 가는 술을 마시는 것이니 구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주 조선왕조실록의 교자미상 15에서 19세기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각처에서 역사하러 온 군인으로서 굶주리고 병들고 지친 자를 왕래하면서 진찰하여 주리고 병든 자가 있거든 끓인 술과 모주를 먹이고 지친 자가 있거든 쉬게 할 것. 이렇게 모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둘다 없습니다.